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벽화가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다 하는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경향신문 기사고요. 저는 뭐 라스코 동굴 벽화 뭐 이런 거 뭐였지 또? 또 뭐가 있었죠? 라스코 동굴 벽화가 있고 또. 뭐 알다미라였나? 뭐 그런데 스페인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는데 한 3만 년 정도 됐다 그러죠. 예, 그것도 엄청난 엄청나게 오래전 그죠? 그 벽화인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보다 더 오래된 게 발견됐나 봅니다. 4만 5천 년전 그림이래요. 무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석회암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 손자국 같은 게 보이네요. 그렇죠? 손을 이렇게 대고서 물감을 이렇게 뿜은 흔적인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이 멧돼지도, 진짜 좀 정교하게 자연주의적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볼까요, 한번?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벽화가, 인도네시아 동굴에서 발견됐다. 이번 벽화는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동물 벽화보다도 최소 1000년은 앞선다고 하네요. 와. 13일 가디언에 따르면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의 에덤 브럼 교수 연구진은 이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서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석회암 동굴에서 멧돼지 3마리가 그려진 벽화와 사람의 손도장을 발견했다. 이제 그림이 발견된 랑 태동계 동굴이라고 하는 데가 동굴인가 봐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도로에서 약 1시간 정도 걸은 지점에서 석회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외딴 계곡에 위치해 있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러니까 정글, 숲에, 그죠? 계곡 이런 데 있었나 보죠. 우기 동안 홍수로 인해서 동굴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동안 외부인들이 볼수 없었던 지역이다. 고립되어 있는 곳이라서 사람 손때가 묻지 않고 잘 보존된 것 같습니다. 네. 동굴에 그려진 멧돼지 그림은 가로 136, 세로 54cm의 크기다. 거의 뭐 실물 크기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멧돼지 그림은 일부분만 그려진 두 마리 돼지와 마주보고 있는 형태다. 검붉은 황토색 색소를 이용해서 그렸으며 얼굴에 사마귀가 그려진 것으로 보아서 술라웨시섬 토종 멧돼지로 추정된다라고. 여기에 뭐가 있나 보죠? 잘안 보이네요, 여기선. 네.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네요. 신기하다. 사람이 손을 대고 물감을 뿌려 만든 손도장도 보인다. 그래서 연구팀이 우라늄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동굴 광물질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그림은 적어도 45,500년 전. 야, 45,000. 그때도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정교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 대단하네. 그죠? 브럼 교수는 멧돼지가 자주 그려진 것은 인간이 현지 동물의 행동 생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먹잇감이 되고 사냥 뭐 이렇게 하는 수렵 채집 생활을 일깨웠을 테니까, 이렇게 잘 관찰해가지고, 그쵸? 될수 있으면 사냥감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그쵸? 거기서 좀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라스코 동굴 벽화였나? 어쨌든 그 유럽에 있는 동굴 벽화 보면은, 벽화에 동물이 그려 있으면 이걸 쭉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거기 창 자국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냥 연습 같은 걸 하면서, 그쵸? 그런 주술적 의미를 부여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세계 다른 동굴에서 발견된 구상화들을 현생 인류가 그렸다는 점에 비춰서 이들 그림도 현생 인류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 말했다. 그래서 어쨌든 초기 인류는 아프리카를 떠나와서 이곳의 섬들을 지나서 6만 5천 년전 호주까지 도착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인류의 화석 증거가 불충분해서 네안데르탈인 같은 다른 인류가 벽화를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 네안데르탈인, 그죠?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그죠? 종의 네안데르탈인 같은 뇌가 현생 인류보다 조금 더 컸다고 하는 그런 두개골 같은 거 보면요. 그렇다고 하거든요. 근데, 인류와의 경쟁으로 지금, 멸종했을 거라는 게 지금 정설이죠. 그리고 술라웨시 섬에서는 그동안 4만 년도 더된 동굴 벽화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하네요. 야, 여기는 진짜 그러면 고미술이라든지 뭐, 고고학자들한테는 거의 성지가 되겠네. 그리고 2019년에는 4만 4천 년에 인간이 들소와 멧돼지를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인류 최고의 사냥도를 발견했다. 근데 지금 2019년에 발견된 것도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더 오래된 거. 1000년을 먼저 그려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야, 여러분 이런 거 참 진짜 귀중한 자료네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재밌는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겐 참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